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여러분의 역량을 높여드리기 위해 컨설팅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매거진에서는 실제로 컨설팅 지원에 나섰던 전문 컨설턴트를 스튜디오에 모시고 사례를 듣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연경 컨설턴트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VMD 컨설턴트 지현경입니다. 반갑습니다. VMD 컨설턴트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VMD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VMD란 비주얼 머천다이징의 약자인데요. 단순 진열이나 디스플레이가 아닌 상품 기획의 시각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매장의 상품을 갖다가 매입에서부터 기획, 그리고 상품을 어떻게, 어느 위치에다 진열하는지에 대한 시각적 판매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시각적으로 연출하는 것을 뜻하는군요. 선생님께서 VMD 컨설턴트로 활동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저는 24년 동안 백화점과 대형 유통업체에서 디자인팀 내 VMD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 회사에서 전통시장과 상생 MOU 체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생 프로그램 일환으로서 VMD도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전통시장에서 소상공인 분들을 보고 느낀 점은 굉장히 열심히 진열도 하시고, POP도 많이 붙이시고, 홍보물도 부착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왜 붙여야 하는지, 이 중요성에 대해서 알기보다는 막연한 경험치에서 이걸 하면 좋다 하더라,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그냥 붙이는 게 되게 많이 계셨어요. 그걸 보고 조금 더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 있으면 훨씬 더 매장 환경이나 매출에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무려 24년간 VMD 업무 경력을 바탕으로 여러 소상공인분들께 도움을 주고 계신데요. 그 가운데 오늘 어떤 사례를 말씀해 주실 건가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요,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의류 판매점인데요. 이분은 현재 위치에서 한 6년 정도 운영을 하셨고요. 그 전에 가족분이 먼저 의류 판매점을 운영을 하시고, 그 운영을 하면서 재미가 있으니까 이분께도 추천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셨습니다. 이분이 판매하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 타겟보다는 40, 50대 연령층을 가진 여성분을 대상으로 해서 캐릭터성이 굉장히 좀 강한 마니아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셨습니다. 네, 한 자리에서 6년 동안 장사를 했다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가게를 운영할 것 같은데요. 선생님께 컨설팅을 의뢰하신 이유가 뭔가요? 네, 이번 사례 사업주께서 컨설팅 의뢰를 하신 이유는요, 처음에는 운영을 하시면서 매출도 오르고 재미도 있게 운영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몇년 지나고 나니까 온라인 쇼핑몰이라던가 대형 아울렛들이 형성이 되면서 매출이 급격히 하락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사업주께서는 이제 재미도 없어지고 의욕도 상실이 되고 이 사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한번 매장 환경이라도 과감하게 바꿔서 처음의 마음으로 다시 운영을 해보자는 결심을 하시고 해서 자영업 지원센터에다가 의뢰를 하시고 컨설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매장에 변화를 줘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장사를 하고자 컨설팅을 의뢰하셨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어떤 컨설팅을 진행하셨나요? 네, 매장 환경 컨설팅을 진행을 하는데 일단 외부와 내부를 나눠서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외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관이 먼저 보이고요. 그리고 외관 사인이 보입니다. 사인 같은 경우에는 6년 정도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오래되고 낙후가 돼서 도색 같은 경우도 많이 탈락이 됐었어요. 제가 일단 탈락된 도색에 대해서는 도색 컬러를 갖다가 새롭게 제안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 의류 판매점과 맞지 않는 사인 이미지는 제가 디자인을 새롭게 해서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내부 벽면 같은 경우에 저희가 PP라고 해서 포인트 오브 세일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소상공인들께서 이쪽 위치에다가 많은 오류를 범하고 계세요. 우리 매장에는 이런 다양한 상품이 있습니다를 그 벽면에다 한꺼번에 보여주려고 상품을 겹겹이 겹쳐서 여러 벌을 갖다 연출을 하시는데 이거는 오히려 매출에 역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주는 제가 테마를 제안을 해드렸어요. 테마 제안이라는 거는 소재별 아니면 컬러별, 아이템별로 이렇게 그룹핑을 해서 그각 존마다 연출을 갖다가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스팽글류는 스팽글류끼리 칼라나 쉬폰유가 있거나 쉬폰유는 쉬폰유끼리 이렇게 아이템을 주면은 고객이 필요한 상품, 그런 상품들이 필요한 고객은 그쪽에 주목을 가지고 접근하기가 더 쉬워지죠. 또 컬러 조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조명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주광색 컬러라 하더라도 따뜻하게 보이는 웜 컬러랑 그리고 차가워 보이는 쿨 컬러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사업주께서는 이것도 섞여서 혼재가 돼 있었어요. 이렇게 컬러 조명이 혼재가 돼버리면 매장 환경이 굉장히 고급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명 같은 경우에 조도 컬러나 그리고 조명의 그 위치나 어떤 용도에 따라서 쓸 건지에 따라서도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매장 내부를 VMD를 통해서 전혀 다른 분위기로 탈바꿈해 주셨는데요. 또 선생님께서 색다른 마케팅도 제안하셨다고요? 제가 소개해드렸던 거는 그 전에 직장에 있을 때 백화점에서 억대 연봉을 받으시는 샵 매니저의 노하우를 전수를 좀 해드렸는데요. 그것이 바로 날씨랑 타임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 날씨 마케팅이나 타임 마케팅을 쉽게 얘기해서 날씨가 흐리거나 맑거나 그리고 오전 타임이냐 오후 타임이냐에 따라서 상품을 위치를 바꾸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이 샵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흐린 경우에는 밝은 컬러의 소재의 상품을 교체를 하셨고요. 요즘처럼 낮 시간은 따뜻하고 저녁 시간은 추워지는 온도차가 많을 경우에는 낮 시간과 저녁 시간의 상품을 달리 운영을 하셔서 이게 고객들한테 굉장히 크게 어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사업주께 전달을 해드리고 사업주도 그대로 한번 실행을 할 것을 유도를 하였습니다. 아, 날씨와 시간에 따라서 상품을 교체해서 구매율까지 높여주셨는데요. 매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바꿔주신 만큼 매출 면에서 또 좋은 성과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땠나요? 네. 그 매출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 전과 컨설팅 후에 약 20% 정도 차이가 났었고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매장 환경이 바뀌니까 사업주께서 너무 좋아라 하시고 처음에 매장을 운영을 할 때 그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의욕적으로 일을 하게 되셨고요. 기존 고객들뿐 아니라 새로운 고객들도 오히려 더 매장이 좋아졌다고 하시면서 고객이 많이 늘었다고 하십니다. 네, 선생님의 컨설팅으로 근무 환경과 매출까지 큰 도움을 주셨는데요. 끝으로 소상공인 분들께 하고 싶은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상공인 분들께서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클리닝입니다. VMD나 매장 환경 개선 진열도 매우 중요한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매장의 청소라던가 정리정돈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매장에 있는 상품이 항상 그 자리에 동일한 위치에 있기보다는 하루 한 번 정도는 위치를 옮겨서 진행을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면 분명히 매출이 오를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VMD를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